중구는 지금 보육과 돌봄 서비스 민간 위탁 움직임으로 시끄럽습니다. 구청 직영 전환 3년 만에 다시 중구가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급기야 학부모들이 처음으로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중구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간 위탁 절대 반대! 민간 위탁 절대 반대! 중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을 반대하고 초등 돌봄 역시 지금처럼 구청이 운영하라는 것. 근데 돌봄 서비스 어린이들 재밌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서비스를 왜 퇴행하면서 이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현 구청장에 대한 성토도 이어집니다. 김길성 구청장님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 그 자리는 그저 구민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일꾼의 마음가짐으로 당장 우리 양육자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지난해까지 9개 국공립 초등학교 돌봄을 모두 구직영으로 전환한 중구. 내년부터 운영 주체가 서울시 교육청이 될 거란 소식에 돌봄 교사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었던 것도 전문 방역에 양질의 급간식 무료 제공, 외부 강사 프로그램의 비대면 지속 운영이 직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구는 직영 운영의 전문성 문제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도의 돌봄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미 구직영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또 정책이고 만약에 좀 잘못됐다고 하면 또 수정 발전시키는 것이 또 정책인데 한 정책을 우리가 얘기하는 진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가치로만 봐서는 안 된다. 중구는 이날 관내 9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중구는 이번 주부터 각 학교별 찾아가는 학부모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